안녕하세요. 저는 현재 건물관리직군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. 산업안전 기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 관련 법 등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현업에도 많이 적용되기 시작하여 공부하게 되었습니다. 공부 기간으로는 필기는 4주, 실기는 5주 정도 공부했습니다. 현재 직장과 병행하여 공부를 하여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김용원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시거나 예제 문제를 풀어주시는 내용을 주의 깊게 공부하여 시간을 절약했습니다. 학원을 다니게 된다면 이동 시간 등 투자해야 할 시간들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. 또한 독학을 하지 않은 이유는 24년도에 산업안전기사 실기시험 내용이 개정된다는 소식을 들어 23년 3회차에 한 번에 취득하고자 인터넷 강의를 수강했습니다. 실기시험 중 작업형 시험에서 항타기 문제로 답을 서술했어야 하는데 지게차가 나와 지게차에 대한 답을 서술하여 문제를 틀렸습니다. 다른 수험생분들께서는 작업형 시험을 공부하실 때꼭 해당 문제의 설비나 장비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으로 꼭 확인하시고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시험 전날에는 공부를 따로 하지 않고 어려워서 체크해둔 문제들만 따로 풀이하고 빨리 잠자리에 들었습니다. 시험 당일에는 헷갈리는 내용들을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둔 뒤 시험장에 가는 길에 숙지했습니다. 저는 필기와 실기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. 평일에는 회사 퇴근 후 4시간 정도, 주말에는 6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. 추천드리고 싶은 공부법은 실기 시험을 준비하실 때 작업형과 필답형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필답형 준비하실 때 짬짬이 작업형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필답형 시험이 끝난 뒤 시험이 끝난 기분이 들어 작업형 공부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.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비전이 더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. 혼자서 공부해도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용을 조금 투자하시어 시간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. 산업안전기사, 산업기사 수험생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.